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딱 봐도 알수 있는 브릴리언트 컷 라운드 스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여기 15.3 이걸 바로 알 수가 있죠. 물론 뭐 10mm짜리 라운드 스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런 치수보다는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00%, 53%, 37.5%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헷갈리니까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긴 좀 커졌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10mm, 그 다음 5.3mm, 그다음 여기 테이블을 그리도록 하죠. 테이블면 딴 애들도 다 이름이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선택해서 8개 해주시고 0한 다음에 여기 딱 찝히죠. 만약에 이게 여기가 잘안 된다, 안 잡힌다 라고 했다면 요거 꼭 확인해 주시고, 그래도 좀 이상하다 라고 했다면 선을 하나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교차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차점으로 잡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얘를 그려야 되니까요. 얘를 선을 하나 그려야겠습니다. 0에서 시작하는 직선, 여기에 중심을 요곳에 중심을 통과하는 하고 쭉 뻗어나가는 애들을 그려야 되니까 요걸 쓸 수도 있겠죠. 요렇게 쭉 해서 쭉 요렇게. 근데 이게 잘안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꽁 집어주고 그 다음 스케일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니면은 스케일 꽁 찝고 꽁 찝고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네, 정원을 그렸으니까 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그려야 되냐. 요걸 그려야 됩니다. 요거를, 네, 요거를 그리려니까 뭔가가 더 필요하죠. 여긴 도대체 어디냐? 아, 이게 필요합니다. 딱 봤더니 요 녀석의 절반입니다. 이요 녀석이라는 건 요곳과 요곳을 뺀 나머지가 양쪽에 있겠죠? 그 양쪽에 있는 것의 절반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야, 이게 절반 아니잖아 할 수도 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다른 거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얘를 돌려야 됩니다. 원을 그려보면 여기인 거죠.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못 그렸군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여기인 거죠, 여기. 딱 그려보면 원이 어디 있을까? 여기? 여기 있군요. 자, 봅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여기보다 짧은 거죠, 이 중심에서.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크게 고민하지 말고 중심선이구나 하면 요걸 쓰면 되겠죠. 요두 개의 평균을 내면 됩니다. 여기 1 넣어가지고 엔터. 그럼 바로 됐죠.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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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겠죠. 여기 안 잡히면 뭐라고 했죠? 직선 하나 그리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잘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밀어. 그러면 이 면이 꺾여 있잖아요. 얼마만큼 꺾여 있느냐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하나 그리죠. 여기서 이 직선이 얼마만큼 34도만큼 꺾여 있습니다. 기울여져 있습니다. 34도 34 됐죠? 이 녀석을 직선 돌출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방에 잘 안 맞죠? 이럴 때는 디렉션 이렇게. 그 다음 이 녀석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고요. 얘를 자를 거죠. 얘네들로. 그 다음 얘를 취소하고요. 컨트롤 키로 날려버리고. 자, 저게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끄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면으로, 서피스로 만들어주고 이 서피스를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나요? 여기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얘를 원형별 폴라 어레이 8개, 0에서 시작하죠. 센터는 0. 그 다음 8개. 그 다음 여기는 또 바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폴라 어레이 8개. 자, 그 다음엔 여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의 면이 아니죠. 꺾여 있어요.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기준선은 다 그려져 있으니까요. 선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죠? 면을 만들겠습니다. 면을. 어차피 평면이니까. 이 커팅이 연마가 되어 있다는 건 다 평면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다 평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평면이 와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 녀석을 일단은 아래쪽을 늘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밀어 늘리기 전에. 자, 이렇게 하고 딱 봤더니 만약에 이 녀석이 쭉 8개 폴라 어레이 원형별로 됐다면 이 녀석은 라운드 스톤이 아니고 16각형 스톤이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라운드로 잘라줘야 되니까 늘리겠습니다. 여기 익스텐드가 있습니다. 익스텐드 서피스 대충 1mm. 여기도 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녀석을 자르죠. 요걸로 자르겠습니다. 이게 뭐 스톤 파일 갖다 쓰면 되지 왜 그리고 앉아있냐라고 또 태클 거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으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새해가 밝았으니까 마음을 좀 이렇게 추스리고 다잡는다는 의미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제 의미죠. 그 제가 만든 영상들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요러고 요것도 그렸다 저것도 그렸다 할 때마다 보람이 생깁니다. 기분 좋은 일이죠. 왜 뜬금없이 그런 얘기 하냐면 그런 분들이 있길래 기분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요걸 그려야 되죠. 요거를 얘를 그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과연 어디냐. 그게 중요하죠. 여기에서 3.75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3.75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숫자죠. offset cover 하겠습니다. 3.75 엔터 짠 하시고 그 다음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직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 녀석을 밀어 딱 정확하게. 전 지금 익숙하니까 그런데 익숙하지 않을 땐 정확하게 되는 걸 보고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또 결합을 일단 하죠. 이 녀석을
얼마만큼 기울여 줘야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40도랍니다. 40도. 이렇게, 이렇게. 40도. 그냥 40을 해보죠. 40.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요렇게 하면, 네. 0에서 늘어나고, 요렇게 하면 360도에서 빠집니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마이너스 40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선 돌출,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 당연히 안 되겠죠. 디렉션으로 방향 맞춰주고요. 시프트 키 꼭 눌러야겠죠. 이 녀석을 잘라줄 거예요. 얘로. 컨트롤 키로 취소하고 나머지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두 번 클릭하기 싫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원형별 폴라월이 0, 8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결합 미리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이 녀석이 있죠? 이 녀석도 꺾여 있으니까. 자, 여기가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선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선을 하나 쓰겠습니다. 끝점, 끝점, 여기. 끝점. 이렇게 돼 있죠? 평면. 여기. 평면 커브로 서피스를 만들어주마라는 도구로 하겠습니다. 참 미리 할 수가 있겠죠? 뭐를? 요거를 미리 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뻔한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 녀석을 자르겠습니다. 테두리로 잘라주고, 컨트롤로 취소하고, 그 다음 얘를 밀어야죠. 밀어. 요렇게, 요렇게. 됐죠? 여기서 하기가 조금 버거운 분들은 여기서 할 수가 있겠죠? 밀어.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결합. 그 다음, 원형별 폴라월이 8개. 그 다음에, 결합. 위에 거 숨겨놓은 걸 꺼내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가 좀 겹쳐져 있죠? 얘를 살짝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겠습니다. 살짝. 이것도 이 거들 두께가 뭐 얇냐 두껍냐 어쩌고 저쩌고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결정되기도 하죠. 하도 그 자격증 딴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합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옆면 그려줘야 되니까 자 테두리 갈 일이 생겼죠. 직선 돌출,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를 위로 해주고 솔리드는 노우 한 다음에 대충 그려주고 얘를 잘라야죠. 얘랑 얘로 엔터. 그 다음 얘 지우고요. 얘 지우고 남은 얘들을 결합하고 커브들은 다 그냥 뭐 숨기죠. 숨기고 얘도 숨기고. 자, 다이아몬드가 뭐 다이아몬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보석이 브릴리언트 컷 되어 있는 라운드 스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분 전환 삼아서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시죠? 제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새해에도 제 영상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이 옆에 광고 있죠? 원하시는 분들 언제나 연락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